최영 유진투자선물연구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잖아요. 당초에는 영향이 별로 없을 걸로 예측을 해와서 이제 오늘 당일이 됐는데 외국인 선물 매도가 적지 않고요.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와서 조금 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. 선물 시장 흐름 봐주십시오. 예, 오늘 주요 선물은 일단 그 전년 대비 0.4포인트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소폭 만회한 그 264포인트 초중반에서 등락하다가 오후 들어서 낙폭을 좀 조금 확대해서 263포인트 중반에서 좀 일종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반등한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그 외국인이 오후 들어서 매도 강도를 좀 강화하면서 5영업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. 현재 한 5,000계약 정도를 순매도하면서 좀 지수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이 오후 현재 그 전매도 마무리 이후에 그 신규 매도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과거 일정 신규 매도 물량이 최대 2,000계약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추가 매도는 1,000계약 정도로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그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만기일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재의 매도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도 그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따라서 시장 베이시스가 오후 현재 한 1포인트 초반까지 좀 하락을 했고 괴리율도 한 마이너스 0.03% 정도 내외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외국인의 차익 및 비차익 매도가 좀 나오면서 그 오후 현재 한 6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 우위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. 다만 외국인의 추가적인 선물 매도의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그 베이시스 하락이 좀 완만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그 동시 효과 충격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여전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또한 환율이 1,075원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차익을 겨냥한 매물이 유입될 가능성, 그리고 연말 그 배당 수익을 겨냥한 매물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가 제한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 역시 당 후반까지 좀 제한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현재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따른 지수 하락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불확실성에 따른 지수의 하락 등은 그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으신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고요. 지수가 5일선 263포인트 후반에서 264포인트 초반에서 형성되는 경우에는 매수 진입이 여전히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선물 동향 유진투자 선물 김대영 연구원이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